자, 안녕하세요. 비신 캠핑 TV 이필입니다. 자, 오늘 집 근처에 있는 그 바다로 잠깐 나와봤습니다. 아, 오늘 저기 물 들어올 시간이 좀 돼가지고 이렇게 보니까는 야, 고기들이 엄청 들어오네요. 여기 보면은 이거 수면으로 해가지고 그 망둥어 새끼인가봐요. 새끼들이 막 바글바글바글 합니다. 아,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한번 이따 줌으로 한번 땡겨가지고 볼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. 자, 어제 집 근처 와가지고 하루 그냥 근처에서 차박식으로 캠핑하고 이제 갈까 해서, 오, 옆에서 낚시하시는데 망둥어 물었다가 떨어지네요. 야, 망둥어 새끼들이 막 바글바글 합니다, 진짜. 와, 엄청 많다. 한번 줌으로 땡겨가지고, 그, 보여드릴게요. 자, 이제 줌으로 땡겨봤습니다. 여기 보시면은, 여기 요렇게 연안으로 해가지고, 물고기들을 막 바글바글 하는 거 보이실 거예요. 와, 이거는, 낚시로 할 게 아니라 그물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. 야, 여기서 이렇게 고기 많은 거 처음 봤네요. 망둥어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구나. 야, 이건 전어채비 같은 걸로 해가지고 카드채비로 해야 될 것 같네요.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. 야, 고기가 여기 이렇게 많은 줄 몰랐는데 엄청 많네요, 고기가. 야, 쭈꾸미나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쭈꾸미는 안 나오고. 물이 다음 주 금요일이나 그때쯤 되면 물이 또 굉장히 많이 찰 거예요. 지금 이제 조금 때라서 물이 좀 덜 차고 조금 있으면 이제 살이 때 물 들어옵니다. 지금 오늘이 3월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. 3월. 한번 그때 물 다시 많이 들어올 때 나와서 한번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자, 이거 어젯밤에 어떤 그 와서 캠핑하더니 쓰레기를 이렇게 버리고 왔습니다. 참 더러운 놈들이에요. 여기도 저 박스도 갖다 버리고 왔네요. 엄마, 엄마, 엄마 일로 와봐. 꽃게가 사라졌다. 예, 와서 놀기만 하고 이렇게 치우지도 않고 말입니다, 이거.